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로마인의 삶과 교육, 로마 문화 관련 보케뷸러리 비디오입니다. 제 13과의 제목은 로마의 문화. 어떻게 로마의 문화가 로마가 쇠망하는데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인의 삶과 교육, 이제 저희들이 2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로마의 문화로 인하여 로마가 차츰 멸망하게 되었는지 살피는 그 보케빌러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나오는 말은 에드워드 기본스라는 인물인데요. 이는 영국의 역사가, 작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인 1776년에서 1788년 사이에 6권으로 출판된 로마 제국 쇠망사. 영어로는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이 책은 그의 탁월한 작품으로 산문의 아이러니, 1차 자료의 사용, 또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논쟁적인 비판 등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여기 왼쪽에 에드워드 기본스의 그림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출판된 책의 표지입니다. 그가 출판한 로마 제국 쇠망사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스가 쓴 역사책이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기부터 동로마 제국 멸망이라는 무려 1200년간이 넘는 기간이 서술되어 있어요. 이긴 시간을 일관된 흐름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기본스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침을 거듭하며 몰락해 가기 시작했는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뜻인데요.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1869년부터 1870년까지 교황 비오 9세가 주관한 가톨릭교의 에큐메니칼 공의회였어요. 당시 급변하는 내외 정세에 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입장 표명이 그 목적이었고요. 이 공의회에서 교황의 신앙적, 도덕적, 교리적 가르침은 무류하다, 즉 오류가 없다는 교황 무류성 교리가 반포되었고요. 이때 반포된 문헌은 영원한 목자, 하느님의 아들 등의 문서를 통하여 반포되었습니다. 1260년에 가톨릭 전성기가 맞춰진 후, 그것은 1798년이었죠. 그런 시기가 맞춰진 후에 이러한 공의회가 있었으니 주목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1260년 예언이요. 1261 예언은 성경의 5곳 또는 6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언학자들은 성경 예언의 하루가 1년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민수기 14장, 에스겔 4장 등을 근거로 하는데요. 1261은 실상 1260년의 예언임을 밝혔으며, 왜냐하면 하루가 1년이니까요. 이는 538년부터 1798년에 1260년간 계속된 중세 암흑기 가톨릭 교회의 전성기를 예언한 곳인데, 그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여기 538년부터 1798년에 1260년 기간에 관한 예언인데요. 538년에는 이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가 동고트에 점령당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해에 그 동고트를 몰아내고
로마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천주 교회가, 로마 교회가 합법적인 유일한 기독교다 하는 그런 문서가 반포된 것이 또한 538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확립된 해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98년에는 나폴레옹의 장군 벨티에에 의해서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6세가 유배돼서 감금되고 마침내 다음 해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전성시대가 끝난 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1260년간의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1517년부터 시작됐고요. 1770년에는 미국이 독립하는 일이 있었죠. 네. 수업 시간을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용병은 분쟁과 관련 없는 외부인이지만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군사 분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는 용병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돈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모집한 것을 용병이라고 그래요. 공식적인 군대의 일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병들은 정치적 이익보다는 금전 및 다른 형태의 보수를 목적으로 해서 싸우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당시 로마가 용병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요즘에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용병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말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지상 대리자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기원 538년에 권력을 잡은 교황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교황의 칭호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를 라틴 말로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에 라틴어로 그 수의 값을 더하면은 정확히 666이 돼요. 666이 아니라 666이 돼요. 근데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의 수라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종교개혁자들과 또 개신교회, 그리고 물론 재림교회도 개신교회에 속하니까요. 거기서는 전통적으로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중 하나가 이제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교황의 칭호를 숫자를 계산해 보면 666이 나오는데요. 그 성경 계시록에 그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 교황권이 적 그리스도이구나. 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를 내고 짐승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한다는, 그리고 또 매매를 금지하고 그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할수 없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 이것을 어떤 사람이 계산한 거예요. 로마자는 그 글자가 숫자를 대신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C자는 100이고요. U 또는 V는 5를 나타내고요. I는 1이죠.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쭉 더해보니까는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산한 사람이 1600년대 사람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교황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그 수를 합하니까는 666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죠. 베르티에 장군,
프랑스 혁명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때의 프랑스군 장군이었고요. 초대 바그람의 공작이었고, 초대 바란찬의 공작이었으며, 초대 뇌샤텔의 개공이었다고 알려지고요. 당대 최고의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는 1798년 나폴레옹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6세를 체포하여 프랑스로 유배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중세 암흑기 1260년간 계속되던 교황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1260년의 마지막 점을 기록하는 사건이죠.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베르티에 장군에 대해서 살펴봤죠. 왼쪽이 베르티에, 오른쪽은 비오 6세 교황입니다. 그 다음은 고트 전쟁인데요. 고딕와라고 이제 영어로는 하네요. 고트 전쟁은 로마 제국과 고트족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전쟁 사태를 일컫는데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고트 전쟁으로 동고트족과 동로마 제국이 전쟁을 벌인 것이었어요. 특히 538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장군 벨리사리우스는 동고트족에 의해 점령되었던 로마를 수복함으로 교황권의 기초를 놓게 된 사건이 바로 그 해에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역병,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거죠. 이것은 165년, 기원 후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발생한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15년 동안이나 이 전염병이 계속됐고, 이 전염병을 통하여 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로마 군대가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전쟁 중에 로마 전역에 복귀한 군인들로 인해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로마가 승리를 했는데, 그 대신에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게 되었어요.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 황제였던,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에서 유래한 역병입니다. 이 그림은요, 죽음의 천사가 안토니우스 역병 중에 문을 치고 들어가는 장면을 누가 이제 상상도로 이렇게 그린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전염병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키루쿠스 막시무스인데요. 영어로 그대로 읽자면 서커스라는 말이죠. 서커스 막시무스, 거대한 키루쿠스다. 아마 이것이 원형으로 이렇게 서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전차 경기장이자 대중 오락 시설이었어요.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과 아벤티노 언덕 사이의 계곡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길이는 621m였으며 너비는 118m였다고 하고요. 약 115만 명의 군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하죠?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로마 제국 전역에 지어진 전차 경기장들의 원조격이었고요. 현재는 터만 남아 공원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키루쿠스 막시무스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 에트루리아인 이 로마에 있을 그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리고 거의 한 6세기경까지 이 키루쿠스 막시무스가 곳곳에 지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가 깊고 특별히 그 6세기까지 있었던 것이 아마 그 로마에 있었던 것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여기 키루쿠스 막시무스를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을 사진 찍은 거예요. 전차 경기장에, 그러니까 말네 마리가 끌고 이제 전차에 한 사람이 타가지고 말이 경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벤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전차 경기의 장면이 나타나죠. 굉장히 위험한 경기였어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가 사망하는 인물도 많이 나타난 그러한 전차
경기장이었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